자, 골드 결투전 가보겠습니다. 1승 1패. 깔끔하지. 자, 덱은 테오 덱이네. 테오 덱이 어제 봤다시피 굉장히 힘든데, 테오, 엘리시아, 연희, 키리에, 린입니다. 갑시다. 앞에 여자 4명 두고, 뒤에서 남자 혼자, 뭐 하는 건데, 이거. 덱은 바꾸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뒤에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갈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야, 이거 상대 이거 골드 맞나? 야, 상대 지금 사각성인데 이거? 골드야 이게? 자, 패도 게이드. 반가가 없어서 딜이 좀 안 들어가긴 하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해주는 거 그 메모해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나중에 좀 덱에 조금 수렴해주면은 좀 더 좋은 덱이 되겠지. 유성우. 야, 유성우 진짜 세네. 진짜 세. 자, 근데 챈슬러가 너무 단단하네요. 다 받아 적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조언해주는 거 다 고수거든요. 다 고수야. 자, 날카 이러면 이제 칼 스킬 쓰라는 건데. 테오 덱으로 제가 영상을 좀 만들고 싶긴 한데 안 나와. 테오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테오 보호 진영으로. 뭔가 빡세더라고. 자, 일단 흑풍참. 일단 뭐 혼자서 고군분투 해보지만 레벨 30에다가 오! 야, 이거 핵풍참. 진짜 핵풍참은 발동했고요. 저 깜짝 놀랐네. 데미지가 이 정도입니까? 저 핵풍참. 자, 이거 일단 더블킬 달성했고, 일단 설마 이걸 또 챈슬러 잡았고요.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시마 방공 스킬이 없다. 아, 스킬이 없어. 아하,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어. 신망 이거 무조건 지금 패도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패도 맞으면 뭐 끝이지. 그렇지. 힘들다. 덱은 지금 못 봅니다. 우리 또 누굽니까? 용덕님 지금 못 봐요. 뒤에 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며. 왜 말 바꾸냐. 가자고 님, 킥빈님 반갑습니다. 초롱님 반가워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대도 태운데? 태우 아니냐 이거? 자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네. 태우네. 태우 대 태우. 야, 이거 태우 대 태우. 자존심 싸움인데. 안겨. 못이 뭐가 안 걸립니다. 뭐 걸릴 것도 없고. 일단 뭐 좀 많이 깎고. 턴감 좀 하고. 껍데기 좀 벗기고. 잡아야겠네. 핵풍차 한번 날려도 좋을 것 같고. 용린. 콜라님 반갑습니다. 똥똥똥똥. 일단 룰이 잡고 딜이 조금 막 그렇게 뭐 좀 센 게 아니라서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좋아요. 한 마리씩 끊는 것도 좋아. 성우 자, 플라즈마 이건 좀 셀 텐데 이건 괜찮나? 자리도 맡기고 그런데 괜찮나 이거? 괜찮네. 벨진 괜찮지. 어우, 여기서는 엘리시아가 딜러야. 낙하 뭐 체력 3000이면 여러분들 와 다 나갔다르지지. 여기 티어에서는 테라까지 안전하게 불러주고 엘리시아 하드캐리 나오네. 그렇지. 태우 대 태우 대결이었는데 이겼네. 근데 태우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 거. 가보자. 세 번째 판. 다음 분은 10시 43분 카톡입니다. 10시 아 12시 43분. 죄송해요. 12시 43분 카톡입니다. 전 현재 안 했습니다. 자, 또 델론즈 보지네.
라디아 잡아주고. 이겨. 결정될 결정을 돌립니다. 네, 결정 돌리고 뭐 재미 찾는 거지. 이게 한 번씩 꿀잼 결정장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건데 모시기가 심한 공 패도 이거 뭐 리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탑도 아니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 전공의 빛, 성감. 벨룽이는 진짜 다 고쳐버리지. 요즘에. 입소문이 너무 퍼졌어. 야, 좋다, 좋다, 좋대, 좋대. 야, 데룽이 짱이래, 데룽이 짱이래. 그러니까 뭐, 뭐, 브론즈부터 해가지고 뭐, 다 올렸지. 데룽이는 오지게 맞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기네. 막판 가보자. 2승 1패. 야, 플랜만 가도 뭐 데룬즈 만렙이 많습니다. 이분도 상대방도 몰래 36이네. 근데 우리가 데룬즈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분을 각성을 안 했던데. 근데 골드에서는 이제 뭐 결투장을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쫄작이라든지 레이드 해가지고 또 다른 컨텐츠로 해서 이제 조금 덱을 좀 키우는 걸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지. 결투장부터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지금부터 결투장 생각하면 안 돼. 진호 어이구 씨. 야, 태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고 자리까지 맡기고. 태우가 뭐 하는 게 있나 지금. 야, 크리스 잡고요. 자, 유성우. 아, 유성우 쎄. 뭔가 이게 버프가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렇다. 뭔가 좀 화끈한 맛이 없어. 야, 버프 없어도 가장 센 거 별빛 낙하가 있지. 그렇지. 아까판이랑 똑같아 이거. 버프 필요 없어. 별빛 낙하 앞에 별빛 낙하만 있으면 되지. 이게 제일 세다 지금. 이게 제일 세 지금. 수고했습니다.